한번더 해야 녹화가 되는 걸 까먹었어. 한번더 해야 녹화. 저게 마운틴 아사바스카. 저 중간은 아사바스카 글라셔. 저 위로 올라서야지. 서서 오른쪽으로 가면 스노우도 막 키친어가 나옵니다. 오늘은 차 안에서 이렇게 잡니다. 내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시간 준비하고 4시에 출발합니다. 많은 차들이 내일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휴게소 건너편에 있는 설상차 올라가는 파킹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새벽 4시 10분. 우리가 오늘 아사바스카 글라시를 올라가 가지고 마운틴 키치너를 갔다가 스노우돔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스노우돔으로 올라갔다가 주차장으로 철수하는 계획으로 오늘 출발합니다. 자, 여기가 설상차가 도착하는 데고 저 밑에 불 있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아사바스카 글라셔를 로핑을 하고 힘든 구간입니다. 저 바위 밑을 지나가야 되는데 저 떨어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언덕에 올라와 돌이 나온 데서 한번 쉬고 지금 두 번째 글라시어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수많은 크레바스가 띠울 벌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저 위에 세라비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이 트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안 가고 중간 지점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저 멀리 지금 가고 있는 산꾼들이 있죠. 이런 얼음 덩어리들이 떨어져 가지고 파편처럼 튀어온 거 그래서 저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얼음과 크레바스와 크레바스 사이를 지나왔습니다. 세번째 언덕에 올라섰습니다. 뭐라고? 저 위에서 큰 쇠락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아바란치를 냈습니다. 얼음하고 함께. 두 사람은 백간치리스키로, 그다음에 두 사람은 스노우슈즈로 네 명이 한 팀이 돼서 오늘 비비하는 데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텐트를 치고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마운틴 키치너를 홀가을하게 갔다 왔다가 여기서 저녁에 잠을 자고 스노우동을 갔다 온 겁니다. 마지막 내비, 마지막 능선을 울고 있습니다. 텐트는 저 밑에 쳐놨고 여기로 올라왔으면은 내 마운틴 키치너가 보일 거고 저기 오른쪽이 스노우동입니다. 오늘은 키치너까지 올라갔는데 텐트가 텐트까지 올라갑니다. 안 보이는데 너 보여? 제가 뒤에 보이는 봉우리가 마운틴 키치너입니다. 아유,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도 하얗게 뒤덮여가지고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스노우돔인데 오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스노우돔을 거쳐서 가려고 했는데 그냥 내려가려고 합니다. 저기 마운틴 콜롬비아 마운틴입니다. 자, 여기가 정상입니다. 저 끝에는 눈초만 못 가고, 자, 생이 지내서 올라왔습니다. 자, 아이러니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금 구름이 약간 지금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산합니다. 마운틴 키치너 정상을 찍고 하산합니다. 오늘도 락찬 하루를 가졌습니다. 정상을 못 갔으면 찜찜했을 텐데
구리고 정상까지 갔다가 이제 텐트 쳐놓은 데로 가가지고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 철수합니다. 자, 이제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와, 보다가 삭신이 다 쑤셔가지고 아드비를 하나씩 먹고 무사히 텐트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결혼한 지 34년이 되는 날입니다. 금요일날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휴게소 맞은편에 주차를 하고 하루를 자고 토요일날 새벽 4시 반에 그 아사바스카 글라시어를 산행을 하고 마운틴 키치너까지 갔다 왔습니다. 마운틴 키치너가 약 3,50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아사바스카 글라시어 빙하 위에서 3,000m 되는 높이에서 텐트를 치고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월 16일. 결혼 기념일은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빙하위 3,000m에서 결혼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텐트에서 스노우돔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 또 안 보입니다. 거기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숙소를 향해 갑니다. 이 지역에서 김난순이가 트레바스에 허리까지 빠졌다가 나왔습니다. 세라기 저희하고 한 100m 차이밖에 안 납니다. Did you two see the water come out of the seracs? Water? Yeah. A bunch of water came out. Oh. The water dam must have broken.
Yeah, I saw that. You saw that? Yeah. So just to let you know.바람 지가 났습니다. 세락이 떨어져 가지고. 자, 위험한 빙하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일단 제일 위험한 빙하 구간이죠. 언덕 위에 있는 거니까. 아, 이 왼쪽 길로 해서 산미자 올라가고 해가지고 내려갈 겁니다. 자, 저 위에 있는 저 제일 끝에 있는 저 빙하 위에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여기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설상차가 가는 그 길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주차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주차장에 돌아왔습니다. 저 위에 중간에 보이는 저 어떤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마운틴 키친하고 스노우돔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안드로메다, 여기 마운틴 아사바스카. 자,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